서로 오셨고 SMS 주고점원 해가지고 주고장에 한세하게 보내주시면 되시고 그 변다연님 거 다 봤는데 또 추가 인기 있을 거 없어? 아, 이분 소화불량 때문에 뒤에 선생님 사생 뒤에서 그거 추가처럼 받아주시면 내가 지금 인생 예상에 올려놨으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. 네. 환자 라인도 좋아가지고 잡으러 가야 되잖아. APCT는 지금 처방나는 거야. 아 진짜 환자 일단 분절이 안 되는 거야.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떡해. 뭐 해야 되는데? 저 지금 라인 잡으러 가야 돼요. 아 어떡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처방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. 선생님이에요 신경환사. 선생님 갑자기 응급으로 CT 처방이 났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. CT 일단 엠표타임 확인하고 통해서 받으면 되잖아. 그리고 18개월 잡고 네. 인턴통해서 빨리 출시해야 되겠다. 네. 18개월지는 내가 잡아줄게. 네. 인턴 선생님 빨리 전화하세요. 네 제가 거기서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모 선생님이다. 그래서 오늘 출근 못한다고요? 아 선생님 어제 생겨서 출근 못한대요. 아 진짜. 인계는 다 끝났고요. 올해 우리 퇴사자가 한 명밖에 없대요. 모두 고생하셨어요. 아~ 1년 다닌 비결이요? 우선 가장 의지되는 저희 동기들 은정이, 혜미, 다연이가 제일 크죠. 그리고 인공 시선템 법정에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? 이런 것도 화목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들도 처방도 너무 잘 내주시고 친절하시고요. 무엇보다 우리 수연님이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거든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아직 미숙한 게 많아서 전실수도 많이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금방 피드백 해주고 도와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. 아직 신규 간호사가 됐는데 벌써 3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.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말해야 돼? 시작! 잠깐만 나 뭐라고 해야 돼? 그냥 거기 있는 거 아니야? 시트 찍을 때는 뭐 붙여야 될까? 일단 동의서 필요하고 18개월지 잡아야겠지. 네. 아 나 못하겠다.